저도 이제 20대 때 이제 약간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또 충족시켜 나가고 또 목표를 세우고 충족시켜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목표를 충족시켜 나갔을 때는 물론 그 찰나의 그 만족감은 있죠. 행복감도 있고. 근데 사실 목표를 세운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많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삶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삶에서 어떻게 진정으로 만족하면서 행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 그냥 너무 간단한 답인데요. 그냥 만족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마음의 저항이 있는 거죠. 아까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무언가가 되어야 만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예를 들어서 좀 쉽게 뭐 1억을 갖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해요. 그 1억 원을 가져야지만 이 사람 만족할 거 아니에요. 그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그럼 1억을 갖지 않고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을 얘기했을 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릇의 크기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는데 상근기는 많지 않다 그래요. 막 태어날 때부터 막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중근기만 돼도 굉장한 이제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하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해 봐야 아는 거예요. 1억을 얻어 봐야 알아요. 1억을 얻어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럼 1억에 만족할 수 있을까요? 만족하죠. 이제 20억, 100억. 그쵸. 그 사람들이 올라가죠.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예전에는 우리가 화장실 들어갔을 때랑 나왔을 때 다른 것처럼, 야, 진짜 이런 건 뭐죠?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생각보다. 네, 아, 이거 좋기는 해요, 사실. 좋기는 한데, 아니, 뭐, 1억 좀 모았으니까 이제 뭐좀더 많이, 뒷자리수가 공이 몇개더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제 팔로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보면은, 1000명만 넘었으면, 1000명부터 수익이 나는데, 1000명만 넘었으면, 만 명, 만 이제 바뀌었네, 공이 하나 더 붙었네, 그러다가, 실버 버튼은 받아야 되는 거 그쵸, 아니야? 그쵸, 이렇게 이 사람 마음이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순간 깨치게 되면 이제 중근기가 되거나 이제 상근기 이렇게 이런 분들은 이게 계속 이게 그 무슨 고리구나. 이게 그냥 윤회의 사슬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도를 윤회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가 되지 못하면 육도를 윤회하는 거예요. 뭐 축생, 악이, 뭐 지옥, 아수라, 인간계, 천상계에서 육도고 이 굴레에서 벗어나면 부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굴레를 그래도 인간계나 천상계 사는 사람들은 나은 거예요. 가능성이 좀더 있어. 그쵸. 근데 지옥, 악의 축생 이런 어떤 이제 정말 막 탐욕스럽고 막그 짐승같이 살아가는 막 약육강식으로 막 이렇게 있으면은 이번 생에는 좀 힘든 거죠. 이렇게. 그쵸. 하지만 이 사람 중에서도 뭔가 100억을 뭐 100억이 아니라 100억은 어려운 거죠. 한 1억을 모아봤는데 만족은 어느 정도는 좋은데 오래 가지 않더라. 그쵸. 그럼 나의 행복은 언제 찾아오는 것이지? 이제 깨닫게 되면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릇이 큰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고도 최소한의 책만 읽어봐도 알아요. 간접 경험만으로도 이미 자기가 내 안에 딱 배터리나 이게 딱 데이터베이스가 이게 CPU가 좋으니까 그냥 다 계산이 돼서 그냥 답이 솔루션이 나오는 거죠. 아니 돈벌수 있지. 근데 난 돈도 나지 않겠다. 내 입장에서 내가 그월 몇십 몇백을 벌어? 그냥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쌓이겠지 뭐. 뭐그 시기에 맞게끔 은행에 넣어도 되고 아니면 뭐 투자자에게 맡겨도 되고 그냥 그렇게 맡기고 나는 내 인생 그냥 편안하게 살래. 이렇게 초연하게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삶의 자원으로 활용할 것이지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함몰되어서 살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점점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경지가 사실 쉬운 경지는 아니에요. 그쵸. 우리 보통 도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경영도 있잖아요. 도인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요? 도인 경영. 예전에 듣기로 SK 이대 회장, 최종현 회장이 도인 경영을 했다 그래요. 이분은 실제로 뭐 국선도라고 하는 수련도 하고 또 태극권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름대로 수행을 해요. 뭐 불교 수행도 하시고 네. 이제 그쪽이 집안이 불교 집안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분은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수행을 하면서 그 힘으로 경영을 정말 잘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분이 뭐 처음부터 도인이었던 건 아니지만 네. 경영자로서 이제 도인처럼 그 마인드로 이렇게 또 경영을 하신 거고 그 이렇게 뭔가 그런 마인드로도 경영을 하신 분이 있고 네. 뭐 우리 서양에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스티브 잡스라든지 네. 또 요즘에 빌 게이츠도 명상을 네. 하고 그런 식으로 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하면은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돈에 아마 계속 끌려다녔으면 그렇게 큰 부를 성취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아시겠지만 서양에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막 99% 막 사회 환원한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좀 믿기지는 않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그런 일이 없기 네, 때문에 네. 최근에 카카오 회장 네. 의장이 이제 50%를 사회 환원하겠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서양에서는 90% 이상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 아 이분들은 부를 축적해서 나눈 게 아니라 네. 나누는 마음이나 이런 어떤 그런 마인드가 됐기 때문에 네. 그만한 게 들어온 거죠. 실제로 실험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부자의 마음으로 살면 네. 진짜 부가 들어오는지. 네. 네, 한번 이렇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예전에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네, 로버트 키오사키 보면은 네. 부자 마인드로 살라는 메시지가 네, 있잖아요. 네, 그냥 옷도 깔끔하게 그냥 네, 부자처럼 입고 맞아요. 네. 마인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인드로 살았을 때 바뀌느냐.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 하는 것보다는 돈이 중요하지만 네. 현재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약간 뭐 스님이니까 약간 무소유라는 개념이 오고 네. 또 이제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1억 뭐 목표도 없이 살면은 무기력하게 사는 거 아니냐 네. 이렇게도 말씀하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게 무라고 하는 개념이요. 네. 이 방향성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답을 내면에서 찾으라는 게 주점입니다. 아. 우리가 워낙 외부의 소리에 많이 들어서 현혹이 되다 보니까. 네, 네, 네. 이 내면의 소리를 집중하지 못하고 네. 이 조화, 균형감을 많이 잃었어요. 그러니까 더 의식적으로 내면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다가 아니라 네. 우리는 이게 조화롭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네. 몸도 있고 마음도 있는데 네. 너무 보여지는 것에 치중돼 있다 보니까 네. 이제 끌려다니게 되고 나중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안 되고 네. 내 머리 위에 그 재물과 네.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만 놓고 네.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많은 걸 성취했을지 모르겠지만 네. 내 삶은 별로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구나. 그렇죠. 그렇게 개고생을 해가지고 네. 그렇게 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구나.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가다가 네. 어느 날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건. 그리고 구독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네네네. 물론 아 내가 얼마 구독자를 해야 되겠어 네. 이런 목표 중심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네네. 어떤 사람은 아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 꾸준히 올리고 네. 물론 뭐 구독자나 조회수도 늘 보이죠. 네. 하지만 그것은 그거대로 뭐 성장을 하면 좋고 네. 당연히 성장을 해야 되겠지만 네. 너무 나는 그 숫자에 집착하지 않겠다. 뭐 어느 순간 올라와 있으면 올라와 있는 거고 네네. 또 그거에 감사하고 근데 너무 숫자 뭐 얼마 몇 명 하다 보면은 네.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그렇죠. 아직 도달 못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해서 도달했는데 막상 되면 그렇게 좋으냐? 조금 좋고 말아요. 네, 그렇죠. 그거 바보같이 사는 거죠. 언젠간 될 건데 내가 꾸준하면 언젠간 될 거거든요. 네. 언젠가는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될 때까지 하면 되겠죠. 될 때까지 하면 뭐 나이 네. 들어가지고 80세 되고 네. 할 때까지 그러면은 뭐 유튜브가 그때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뭐 실버 버튼도 받고 네. 골드 버튼도 받고 네. 뭐 이제 뭐 어떻게든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거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네. 내 현재 오늘 하루를 좀 충실하게 살아가는 거에 집중하다 보면 네. 저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네.
아, 예수님이랑 얘기하면 구독 조회수가 얼마나 올릴까 이것만 생각했다면 네. 그러면 너무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도 좀 궁금하기도 네, 하고 네, 네. 또 이게 컨텐츠로 만들어질 때 사람들도 좀 좋아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롭게 하니까 이 순간을 즐길 수가 있는데 네. 아, 저 사람은 조회수 500, 네, 네. 저 사람은 1000차 네. 이렇게 너무 수치화하게 되면 삶이 너무 고달프고 그렇죠. 재미없어지는 거죠. 약간 그 목표에 대한 집착을 좀 내려놓고 네. 현재에 집중하는 거네요. 그럼요. 목표는 있어야 돼요. 목표는 설정을 해두지만 목표에 집착을 안 하는 거죠. 아,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이 의문을 갖고 계세요. 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내가 삶을 못 찾겠다.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냐. 네. 혹시 여기서 답을 좀 주실 수 있나요? 삶의 의미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거 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한 그 20대 때 굉장히 좀 저 우울증도 약간 좀 있었는데 네.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뭐 부귀 영화를 누리든 뭐 엄청난 부를 모으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어차피 죽으면 다 끝인데 내가 이 삶을 못 뭐하러 열심히 살지? 이런 생각을 저는 가졌던 데가 있었거든요. 네. 그 종교에서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이제 인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철학 개념 중에 네. 유물론적인 철학이 있었어요. 네네.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소멸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유물론적은 좀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예. 부처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 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자기의 그 믿기 나름이죠. 사실.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에 대해서 네. 나는 뭐 잘 모르겠고 네. 죽으면 그냥 끝일 것 같아요. 네. 그냥 믿으면 되고 네. 종교에 대해서도 죽으면 어떤 세계가 있는 것 같아. 종교마다 네. 조금씩은 차이가 네. 있죠. 네. 자기 믿음인 건데 네. 중요한 거는 역시 그 현재인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현재 내 삶을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거예요. 네. 내가 죽고 나서 아무 세계가 없을 것 같다. 네. 그랬을 때 내 현재의 삶은 과연 네. 괜찮은가? 근데 그때 경험해봤지만 죽고 나서 아무것도 없을 거고 허무하다. 네. 우울하고 재미도 없고 네. 별로 행복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죽으면서 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지면 네. 삶이 조금 더 괜찮아지려나?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몰라요. 실험해봐야 되죠. 내가 예. 어떤 가르침과 어떤 종교와 어떤 스승의 네. 어떤 말씀을 네. 믿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시대의 현인들, 뭐 예를 들어 워렌 버핏이 있다. 네, 네. 워렌 버핏이 뭐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네, 하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 가르침을 구하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의 가르침을 듣고 그렇죠. 네.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복하더라. 네. 그럼 계속 이제 그걸 적용해 사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다. 네.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 읽고 실천해 보는 거죠. 실천을 안 하더라도 이걸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다. 뭐 그걸로도 된 거예요. 불교에서는 네. 이제 전생을 얘기하죠. 네. 그리고 후생을 이제 내생을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전생의 결과로 이번 생이 이제 결정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 생에 내가 살아가는 거에 따라서 후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마치 이 삶이 현재 삶이 불행한 사람은 네. 전생에 빚을 많이 진 거예요. 그러면 채무를 탕감을 해야 우리가 네. 그 늘 대출 상환 때문에 네. 시달리지 않을까 네. 맨날 전화 오고 막 이런 시달리지 않을 것처럼 네. 이 업이 갖고 있는 이 업의 무게감 때문에 네. 업장이라 그래요. 네. 업이 주는 장애. 네. 이 업장 때문에 이 삶이 숨막히거든요. 네. 근데 이 우리가 이번 생을 통해서 선한 업을 지으면 이 채무가 탕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이 나누느냐? 네. 그냥 안 나눠도 되잖아요. 네. 그냥 법적으로 정해둔 이제 뭐 몇 프로 사회 환원에 대한 뭐 이런 것만 하고 네. 자기 그냥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왜 사람들은 가진 사람은 나누려고 하느냐? 네. 나눴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마음의 이 채무가 해결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지금도 좋고 네. 또 왠지 내생도 좋을 것 같은 감이 오는 거죠. 그런데 네. 어떤 사람은 막 많이 벌었는데 네. 밤이 불안한 거예요. 아,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네. 아무도 못 믿겠어요. 네. 막 측근도 못 믿겠고 가족도 못 네. 믿겠고.
그렇게 그냥 홀로 고독하게 고독한 독방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은 늘 지옥인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지금도 안 좋고 내 생은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 불교 가르침에서는 내 생도 안 좋거든요. 선함을 안 쌓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현재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이게 내 생이랑 한번 연결시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지금도 좋고 내 생도 좋은가. 근데 내 생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면 네.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브레이크라고 하는 작가는 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모래알 속에서 영원을 보고 네. 모래알 속에서 우주를 보고 네. 이 순간에서 영원을 간직하라 그랬어요. 그게 과연 행복의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뭐 엄청 큰 것을 내가 느껴야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네. 작은 것에서 막 감동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엄청난 많은 불을 축적한 게 아니라 작은 것 속에서 우주를 볼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순간에서 영원한 어떤 이 시간 개념이 이 끊어진 상태가 있거든요. 명상 깊은 상태에 들어가면 이 시간 관념이 없어지는 그러면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 라고 하는 것처럼 시간 개념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온전하게 집중을 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은 내 생과도 연결되는 어떤 그런 이치가 또 있게 됩니다.